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가진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한 대표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. 강현섭 기자입니다. 직사각형 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. 한 대표 옆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앉아 대화를 들었습니다. 대통령실은 배석한 정 비서실장의 속기를 바탕으로 면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. 대외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지나치다면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.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의혹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.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건 세 가지 요구를 대통령이 일단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.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한 대표는 추가 반론을 펼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대화의 비중은 윤 대통령 6대, 한 대표 4 정도로 양측이 서로 할 말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81분 면담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당정이 하나 되기로 뜻을 함께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다음 만남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답이 없었습니다.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.